우리는 이를 닦지만 네. 이를 닦는 게 아니라요. 네. 이 몸을 닦아야 되는데 그거를 네. 내가 하느냐 병원에서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동환TV에 아주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동환TV 많은 분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은 꿀팁을 알려주셨던 분이죠. 미니시카병원의 강정호 대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정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바로 잇몸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네, 잇몸이 막 피가 나고 또 잇몸이 막 녹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거든요. 네. 그런 환자도 되게 많으시죠? 네, 원인은 되게 간단해요. 네. 예,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네. 세균이다. 세균. 예, 네. 세균이 가장 큰 잇몸 질환의 원인입니다. 씹는 힘 때문에 네. 잇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거의 대다수는 세균에 의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네. 뼈가 녹아내려가는 아. 그래서 즉풍치로 진행을 돼서 네. 많은 뼈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가 네. 결국은 흔들려서 발치까지 하는 아. 그런 무서운 질병이 바로 풍치 잇몸병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치아보다 잇몸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치아 건강만 생각했잖아요. 네네네. 잇몸 건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나는 충치는 없는 것 같은데 잇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어떤 경우에 잇몸이 나쁜 건지 증상 네. 또는 뭐 작아진다 이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풍치의 가장 대표적 증상이 네. 이 시림이에요. 시림? 네, 시리다. 아까 이가 시린 거예요? 네, 이가 시려요. 아. 그래서 이제 원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충치가 생기거나 이게 금이 가도 시려워요. 그쵸. 그것도 시린 거죠. 근데 잇몸병도 이가 시려워요. 오. 시리다는 원인이 있어요. 네. 시린 거는 우리 에나멜이라고 치아의 겉면에 보호막이 있거든요. 그쵸. 제가 에나멜 항상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피부처럼 네. 역할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치가 생긴다는 것은 이 에나멜이 녹아서 없어진다. 네. 즉 상아질이 드러났다 해서 네. 시린 거고 네. 금이 가는 것도 에나멜을 넘어서 상아질까지 금이 갔기 때문에 시린 거예요. 아. 그런데 풍치는 왜 그러냐면 네. 잇몸뼈가 내려가면요 뿌리가 드러나거든요. 그쵸. 뿌리에는 에나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린 거구나. 예, 바로 치 근쪽은 그 아. 상아질이 바로 나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아. 잇몸이 녹아내려가서 우리 그 치아가 길어지게 되면은요 네. 뿌리가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 부분이 시린 거예요. 시린 거예요. 예. 아, 이게 충치가 없어도 손상이 없어도 잇몸 때문에 이가 시릴 수 있다. 네. 첫 번째 그 증상.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가장 잇몸병의 초기 단계가 염증이거든요. 치은염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네, 네. 세균이 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끼게 되면은요. 네. 거기서 세균이 번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세균이 번식이 일어나면서 독소를 뿜거든요. 그 독소 때문에 일단 살, 우리가 잇몸 살이 있죠. 빨간 네. 부분. 네. 여기에 염증이 생겨요. 어. 염증 반응이 어떤 건지 아시죠? 붓겠죠, 일단? 네, 네. 맞아요. 스웰링. 네. 염증이 붓는다. 그래서 잇몸이 붓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니스, 빨개지죠. 빨개지고. 예, 네. 그리고 가렵죠? 가려워요. 예, 그 다음에 출혈이 일어나죠. 피가 출혈. 몰리니까. 피가 나는구나. 예, 그래서 치은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양치를 하게 되면 피가 쉽게 나는 피가 이유는 쉽게 나요. 지금 잇몸병의 지금 증상이... 발생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 양치질 하면서 피가 자꾸 나시면 내 잇몸이 조심해야 된다. 예, 이미 그 신호죠. 바로 아, 지금 잇몸병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예. 하지만 이 단계는 네. 아직 잇몸뼈가 녹아 내려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원인만 제거를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아. 즉 가역적이에요. 이 단계는. 중요한 단계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양치를 내가 다시 제대로 한다든지 병원에서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세균을 없애주면요 다시 원상태로 바로 가요. 아 그래요? 예. 이 단계에서 빨리 병원 가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스케일링 6개월에 한 번씩 받아라, 3개월씩 한 번씩 받아라 올바른 양치를 하란 말이 다시 원상태로 돌리자라는 건데 거예요. 네. 근데 이 단계가 지나가면요 아까 염증 단계에서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속에 있는 치조골이란 뼈가 이제 녹아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흡수가 돼요. 한마디로 뼈가 녹아내려가니까 어때요? 뼈가 치아를 딱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점점 뼈가 녹아내려가면 당연히 살도 같이 따라 내려가면서 그쵸.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점점 지탱해주는 이 뼈가 없어지니까 이가 그다음 흔들리게 돼요. 흔들려. 그래서 이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식사를 할 때 시큰거린다 표현을 해요.
1단계는 시큰거리네요. 이거 흔들리네. 그다음에 이 사이가 벌어져 보이네. 갑자기 이거 이동이 돼요 또. 왜냐면 뼈가 못 잡고 있으니까. 아, 움직이는 거. 예, 움직여요. 진짜 흔들리고 이거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 사이가 나이 드신 분 보면 벌어진 이유가 이목뼈가 녹아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와 이 사이 보면은 이목 사이에 까만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아, 예, 예.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하죠. 아, 네. 이것도 이목뼈가 내려가고 살이 따라 내려갔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게 블랙 트라이앵글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쭉쭉쭉쭉 계속 내려가면 치아는 길어져 보이고 이는 흔들리게 되고 시큰거림을 동반하게 되고 이제 아픔이 와요. 아픔. 이제 아파요. 이제 아파요. 그러다가 발치의 단계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거죠. 야, 지금까지 지금 증상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네.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이제 병원도 가야 되지만 네. 일단 집에서 우리가 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네. 모든 병은 네.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네.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세균이에요. 세균. 네.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가 뭐 가그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네. 하고 있지만은 네. 예. 제가 사실 장내 유산균이 좀 비슷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세균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균의 종류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산균이라는 쪽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아~ 자이리톨이라는 유산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세균을 죽이는 알코올성이 아니라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균의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장 속에 우리가 세균 밸런스를 맞추는 것처럼. 네네. 구강 내 세균도 그런 자일리톨이나 유산균을 포함해서 네. 통해서 균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뭐 네.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건 전체의 세균의 문제인데요. 네. 이제 이 세균이 어디에 서식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더 네. 중요합니다. 아, 이제. 서식. 네. 서식지가 중요해요. 네. 어디에 지금 잇몸병에 그 세균이 있으면 문제가 되냐면 네. 바로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 공간. 예. 우리 손톱 보시면 네. 손톱과 살의 공간이 큐티클이 있죠. 네네. 그 틈새. 네. 우리도 치아에 오면 잇몸 사이에다가 바늘 같은 걸 우리가 딱 그 찔러 보거든요.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진단을 할 때도 네. 이게 쑥 들어간다는 뭐냐면 공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켓이라 표현합니다. 포켓, 포켓. 주머니. 예, 예, 예. 이 포켓이 커지면요. 이물질이 들어가고 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있고 네. 잇몸이 덮고 있는데 네. 이 사이 공간. 네, 사이 공간.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 공간이 없습니다. 아. 네. 잇몸이 안 좋으신 분이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안에 세균이 들어가 있으면 세균이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세균이 여기서 급속도로 번식하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할 때 이쪽이 있는 세균을 없애야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뭐 치관 칫솔이나 맞습니다. 뭐 잇몸 칫솔. 맞습니다. 그래서 칫솔이 용도가 달라요. 우리는 이를 닦지만 네. 이를 닦는 게 아니라요. 네. 잇몸을 닦아야 되는데 그 잇몸도 바로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있는 세균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물질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칫솔모가 굉장히 날카롭고 생긴 모양의 칫솔로 그 공간을 파고들어가줘야 돼요. 그 사이 공간을. 예, 그 사이 공간을. 그래서 치과에서도 오시면 결국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뭘로 깨끗하게 해주냐? 네. 날카로운 도구가 있어요. 네. 칼날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그 잇몸 사이에 넣어서 긁어줘서 빼주는 거예요. 그거를 네. 내가 하느냐, 병원에서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집에서 하는 거는 일단 그 잇몸 사이와 이와 잇몸 사이의 그 포켓, 네. 그 안을 좀 깨끗하게 닦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네. 치실. 네. 치실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죠. 예, 모든 도구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쪽 네. 공간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치아와 치아 사이에 네. 밑에 있는 잇몸, 네.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 따져볼게요. 잇솔모가 두꺼우면 거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치아 네. 닦는 용이에요. 잇몸 네. 닦는 용이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오토픽, 물로 쫙 싸요. 네, 물로 쏘는. 물로 쏘면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청소를 하는데 네. 이물질, 이게 틈새에 있는 네네. 때를 제거한다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 도구가 비가 이렇게 가는 비로 이렇게 틈새를 이렇게 닦아내면 지워지죠. 그쵸, 그쵸. 그 원리라 보시면 되고 물로도 세게 때려서 넣으면은 빠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치실은 또 잇솔모가 안 들어가는 이 사이의 공간에 밑에까지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잇몸 쪽에 효과가 있는 도구들이에요. 얇은 걸로 닦거나 네. 물로 써보다 네. 치실로 긁어내거나 치간 칫솔로도 이 사이를 공간을 넣거나 그래서 치아와 잇몸 사이 공간은 못 들어가지만 이와 이 사이의 공간에 그 잇몸과 갖고 있는 그 삼각형의 블랙 트라이앵글의 네. 공간은 치간 칫솔과 치실의 효과가 좋은 거고 아~ 예. 그 다음에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은 아까 날카로운
그 칫솔, 예, 칫솔을 활용해서 빼주거나 오토픽으로 거기를 때려주거나 해서 뺄 수 있는 거고요. 아, 원현이 정말 너무 중요한 꿀팁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